사실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게 보통 이제 이 클래식 음악, 특히 기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제 그런 레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정말 피아노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냥 동네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피아노를 굉장히 하고 싶으셨는데 본인이 못하셔서 그냥 이제 저를 뭐 피아니스트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남자가 이렇게 피아노도 칠줄 알고 하면 멋있으니까 그냥 어머니는 그냥 취미로 그렇게 했으면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 어렸을 때 이제 보내셨는데, 그 뒤로 제가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저는 막 이렇게 뛰놀고 막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피아노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치고 싶은 곡의 악보를 이제 막 구입을 해서 그냥 혼자 독학처럼 피아노를 되게 많이 쳤었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에 올라왔는데, 이제 학교의 음악 선생님께서,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이제 혹시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 근데 이제 손을 들었는데 저만 남자니까 선생님이 좀 이제 특이하셨는지 한번 시켜보셨어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합창부에 반주를 맡기시고 그러면서 상욱이 너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해보면 어떻겠냐, 선생님의 권유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나간 그런 대회들에서 너무나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거에 정말 좀 탤런트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피아노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내가 이거를 평생 직업으로 한다면 나는 내가 돈을 못 벌지언정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했죠. 근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되게 좋아해서 사실은 공부도 곧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 갑자기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를 나중에는 그래 너의 삶이고 너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셔서 이른 나이에 사실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뭐 이렇게 영재라는 거를 사실은 잘 모르고, 오히려 저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남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레슨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막연하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따라잡으려면 뭐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유럽에서 건너왔고 어차피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다 유학을 가는데, 그러면 내가 유학을 이 친구들보다 좀뭐 이른 나이에 가면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됐고,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저는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사실은 그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TV를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우연하게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인 비엔나에 대해서 다루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랑한 도시 비엔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비엔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 저기다, 저기를 가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그쪽으로 알아보게 됐고. 근데 너무나 그 전부터 해외를 사실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서, 사실 뭐 그거를 가는데 뭐 결정하는데 큰뭐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피아노라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의 나라에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유학 생활도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외국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사귀고 배우면서, 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좀제 자신한테 뭔가 충족되어지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뭐 스트레스나 두려움 이런 거를 다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되게 행복하게 유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콩쿨 같은 정말 중요한 이런 걸 앞두고 있을 때는 사실은 뭐 틈만 나면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굳이 숫자로 얘기하자면 뭐 하루에 막 8, 9시간씩도 하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음악가들이
이렇게 꾸준한 어떤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기본 하루에 그래도 한 네다섯 시간씩은 꾸준하게 매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스케줄이 많아지거나 이제 막 바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연습할 때가 되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뭐 그러니까 이번 연주를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연주회에 가서 뭐 틈이 나면 다음 연주 걸 미리 좀 연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연습을 최대한 안 빠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내가 연주할 작곡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그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작곡가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잘 잡아내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석을 하는 데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물론 연주자가 개인의 감정을 집어넣는 것도 뭐 저는 틀리다고 할수 없지만 사실은 이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는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 의도에 최대한 가깝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작곡가가 살았던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사람이 겪었던 것들, 그리고 이 곡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네, 그런 해석의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탈리아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표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순박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청중들을 이탈리아 청중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연주회 가면은 굉장히 그 끝나고도 막 되게 자기들이 연주 때문에 너무 정말 행복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연주자한테 막 진짜 막그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막 쏟아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럴 때참 되게 보람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피아노 듀오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서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형제 자매들이나 부부 간에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정말 그 가족의 어떤 약간 소유물 같은 느낌의 그런 분야였는데, 이제 2012년, 13년 이때쯤부터 유럽에 이제 정식적으로 피아노 듀오 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같이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심박 듀오도 사실은 전혀 저희는 남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였는데, 그런 학교가 생기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피아노 듀오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솔리스트, 그러니까 그런 솔로를 연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전 되게 좀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도 공부할 때도 앙상블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다른 뮤지션들과 함께 같이 뭔가 하는 거. 근데 이 듀오가 해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게 그런 앙상블의 어떤 하모니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로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솔리스트적인 기질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예전부터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저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힘들게,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데 좀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그런 비전이 좀 있었어요. 좋은 조력자들과 동반자들을 만나서 나중에는 어떤 정말 뭐 장학재단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좀 예체능에 관련된 친구들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 그런 것도 그냥 막연하게 꿈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한국인 피아노 듀오로서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이 피아노 듀오라는 분야를 아직도 많이들 모르고 계셔서 계속 그거를 좀 알리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누나랑도 그냥 얘기하면서 우리가 찬양곡 같은 거를 듀오로 편곡해서 나중에 악보나 앨범 같은 것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원하는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그냥 너무나 뭐 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신앙과 어떤 이런 것들의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과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또 놓치고 있을 때가 막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되새기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일에 그냥 본인이 사실은 미쳐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지금 나이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정말 앞으로도 내가 후회 안 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일단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플랜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뭐 미국 쪽을 가게 된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정말 저희는 왜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막상 이렇게 딱 떨어지면 다 방법이 있고 하게 되어 있고, 또 저도 굉장히 뭐 답답하고 막막할 때 정말 그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었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냥 좀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대신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화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뭔가 비전을 좀 설립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그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살면서 사실 물질적인 거나 뭐 돈이 뭐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그거 없이도 좀 행복할 수 있는 거가 뭔가인 거를 자꾸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느 순간 이거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걸 쫓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뭐 많은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 있고 저는 그냥 정말 그 중에 그냥 극히 일부의 한 사람인데, 그냥 저의 연주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상욱 씨의 연주는 본인이 너무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자기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다, 그렇게 많이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는 없지만, 진로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이거를 끝까지 삶에 있어서 계속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 네, 그게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네,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뭐 공부나 이런 것들에 좀 치여서 되게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사실은 다
그 본인들한테는 필요한 과정이고 나중에는 굉장히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과정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안에서 본인이 그냥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취미 같은 것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학업과 나의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